뒤에 거기 있으면 좀 나와봐. 지금 뭐 먹는 거야? 과자. 내가 과자 먹지 말라고 했지? 안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? 그거 먹고 안 걸렸으면 전 세계 어린이들은 다 위험했겠다. 당신은 술, 담배도 하잖아. 줄이고 있어. 아니야. 이제 당신 마음대로 살아. 갑자기 왜 그래? 지난주에 우리 헤어지기로 했잖아. 너 진심이야? 응.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농담으로 넘기긴 싫어. 기다려봐. 자, 뭐 열어봐. 아유, 내가 그냥 그거 똑같은 거 구한다고 그냥 엄청 힘들었다 그냥. 아유, 결혼 반지 하나 가지고 평생 한별친 소리 듣기 싫어. 어때, 똑같지? 나 이거 못 받아. 미안해. 왜? 너 진짜 헤어질 생각이야? 응.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. 뭐? 나 그 사람이랑 살고 싶어. 우리 헤어져. 얼마나 만났는데? 1년 됐나? 어쩐지 이상하더라. 작년 크리스마스 전부터. 그땐 아니야. 그땐 나 정말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었다고. 설마 얼마 전에 여행 간 것도 혹시 그놈이랑 간 거야? 당신 뭐야?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정도가 있지. 미안해. 나 이미 결심했어. 남은 집은 아빠한테 말해서 나중에 가지러 올게. 잘 있어. 가방 안 가져가? 잘했어. 아니 이거 코트는. 잘했어. 나 너 잊어버린 거 없어? 너 사실 가고 싶지 않지? 이게 무슨 말이야? 아 그러네. 네 건망증은 심리적으로 아직 여기 있고 싶다고 생각해서 생긴 거네.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. 미안하지만 나 그런 생각 안 해. 잘 있어. 너 진짜 그놈한테 가는 거야? 1년 만났어. 아니 1년 가지고 뭐라는데. 그럼 얼마나 만나야 되는데. 당신 나 만난 지 12년이지만 아직도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. 아니 그렇다고 다른 남자한테 가? 단순히 남자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야. 아니 그럼 이유가 뭔데? 몰라? 왜 몰라? 우리 끝났던 거야. 벌써 1년 전에 끝났던 거라. 미안해. 잘 있어. 기다려봐. 기다려 보라고! 깜짝이야! 혜미씨 무슨 바쁜 일 있어? 아, 예, 아니요. 혜미씨 좀 이상해? 저 좀 들어가서 쉴게요. 아, 잠깐만. 동욱이가 이것 좀 전해주래. 자, 이거. 와. 혹시 사진 찍었어? 네, 그냥. 드디어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? 그냥 일회용 카메라로 찍는 거야. 아, 괜찮아, 괜찮아. 마음이 생긴 게 중요한 거지. 근데 뭘 찍은 거야? 이혼 기념 사진이요. 무슨 기념? 이혼 기념. 혜미 씨, 나도 사진 좀 봐도 되지?